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 구절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이렇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두 달 정도 시편 23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알아봤고요.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서 성경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만 알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증 중에 몇 개를 찾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첫째 날 우리 같이 함께 나누는 건 우리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적이란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적. 아,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하나님께로 올리움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고 또 한 명은 엘리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에녹, 이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실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예표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뜻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하면 누구나 다 넘어야 할, 누구나 다 맞이해야 할 그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충격이요 슬픔입니다. 그런데 에녹이나 엘리야나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과 슬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문제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차피 다 죽음이라는 건 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죽음과 같은 절망, 아픔들, 문제들, 그런 삶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에녹이 그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에녹과 하나님이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의 마음과 함께였기에 하나님이 이 에녹이 죽음이라는 아픔 또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빨리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오늘 우리 헌금수목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날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삶에 다가오는 죽음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다가오는 문제와 아픔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그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했기에 하나님의 에녹을 살리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러한 곳으로 인도했을까? 또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라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은혜, 그것은 동행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에녹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동행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로는요 함께 걷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책하다. 산책 좋아하시나요? 네, 걷는 거 좋아하시죠? 네, 걷는 거 좋아합니다. 동행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산책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함께 하나님과 걸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산책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에녹과 함께 파트너로 함께 삶을 살았던 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건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분리되어져 있는 그 구분되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에녹과 함께 살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욕망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 세상이 파트너가 되었고 그 세상과 함께 엉켜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늘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세상에 살긴 살고 있지만 그 삶의 중심의 파트너가 함께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같은 목적지를 설정하고 함께 길을 걸어갔던 그분은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책할 때 누구랑 산책하는 게 좋아요? 마음이 맞는 분하고 하는 게 좋은가요? 마음이 별로 안 맞는 분하고 하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마음이 맞는 분하고 가야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취미를 이야기하고 함께 공동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산책을 할 때 그 안에서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만남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산책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았고 같은 눈으로 대화를 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에녹에게 그리고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말 안엔 산책 걷다라는 의미. 에녹뿐만 아니라 조금 더 창세기 뒤로 넘어가다 보면 누가 나오느냐? 노아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그렇죠? 노아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노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더라라는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돼요. 에녹도 그랬지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라고 말하는데 이 노아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구분되어지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일터로 가고 자기의 목적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데 노아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나무를 베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깎고 방주를 만듭니다.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노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가 노아가 건강을 유지하고 먹는 것, 삶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의 초점은 뭐냐면 방주를 짓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시대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할 만큼 죄악에 관영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산책을 하고 세상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이야기했겠죠. 미치지 않았냐고.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하냐고. 비가 언제 오냐고. 그가 말 던지는 것 하나하나를 들으면서도 노아는 계속되어지는 그들과의 구분되어지는 삶, 분리되어진 삶,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함께 걸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랑 같이 산책하시지요 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홍콩에서 구룡으로 가시는데, 그쵸? 우리는 구룡에서 홍콩으로 온다면 그 길은 다른 길이죠. 이 성원에서 출발했는데 똑같은 MTR을 타고 차이완으로 갈지 케네디 타운으로 갈지 길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 때는 어찌 않았는지, 하나님 함께 산책하시지요라고 말하면서도 내 욕구와 내 만족과 내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성경 가끔씩 읽어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랑 동행하고 계시지요? 과연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동행, 함께 걷는 것, 함께 산책하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 왕의 정책 하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고 특별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바빌론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줬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의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었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들을 가지고 왕이 먹고 그 밑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죠. 다니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받는 그 과정에서 다니엘은 그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었던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산책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을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길을 걷기로 뜻을 정합니다. 나머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들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과 걷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 세워주십니까? 다니엘을 높이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 저러다가 이 그룹에서 탈락될 텐데, 다니엘 저러다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텐데 라는 안타까움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을 거라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바벨론의 어떤 지식과 잣대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나는 하나님과 산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관장을 통해 은혜를 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이 거부를 거룩한 거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룩한 거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산책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다니엘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흐름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잣대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우리는 거룩한 거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 같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책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노라고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대하여 노할 줄 모릅니다. 부정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함구합니다. 구별되어져야 하고 진리가 아닐 땐 진리라고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를 할 줄 몰라요. 세상에 끌려갑니다. 술자리에 때로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도 노! 거룩한 거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거부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으로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하나님이 인정했던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왕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문을 폐쇄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걸 금지시키고 성전 문을 폐쇄시키면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도록 바알과 아세라와 또 가나안의 가증한 신들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놀라운 건요, 그 영향 아래서 성장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 히스기야는 거부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걸 거부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거부를 통해서 그가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이라는 이 말, 다르게 분리되었다라는 그 말, 그 말에 우리가 홍콩에 살면서 계속 우리의 삶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그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세상과 구분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통해 노할 줄 알고 거룩한 거부할 줄을 알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의미였고 그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기에 기쁘고 감격했기에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이 동행이라는 말 안에는요,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행은 같이 산책한다는 것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갈 때는 함께 가는 길에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사추위 넘어갈 때도 가는 방법이 많잖아요. MTR를 타고 택시를 타고 또 센츄리 저기 뭡니까? 중앙 가서 배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동행할 때는요, 누군가의 의견에 따라가야 합니다. MTR 탑시다. 시간 없는데 빨리 택시 타고 갑시다. 간만에 바다 바람 쐬면서 배 타고 갑시다 하면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해야 되고 함께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에녹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히브리서에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에녹의 삶의 스타일과 방식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일으키고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 아, 이 MTR 안 됩니다. 오늘 배 타고 갑시다. 오늘 이건 아닌데 저거 하십시다. 아, 오늘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고집하고 갈라서는 게 아니고 자기 삶 속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고 그 인정했던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산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은혜가 지금까지도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분들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이 가면서 내 삶의 방식과 패턴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추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맞춰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편에 서시기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이 왕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왕 대신 주님의 뜻과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계속 옛사람의 옷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벗으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라고 얘기합니까? 벗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뭘 입으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상 너는 겉옷 그 모든 누더기 되어 있는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한 일은 뭐예요?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고요. 신발을 신겨주는 거고요. 너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한 번 더요.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그걸 하나님은 원하는 거고 그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옛 성품의 삶의 방식대로 추구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에녹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건 그 삶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똑같은 하루를 살지만 삶의 포커스와 목적이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고 데리고 광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동안에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인께 포커스를 맞추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신을 신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육신의 신, 내 자아의 신, 내 편리함의 신,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들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이 기도의 자리가 내려놓고 깨닫고 그 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령한 모든 지혜와 총명 그 모든 것들 안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령한 지혜, 총명함
그걸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봐.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과 성공하는 방법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뜻을 그곳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오늘 이런 걸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침에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며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오늘 어떤 길을 원하실까? 그렇게 대화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교제하면서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응답받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얹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제자들이 와서 자랑하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뜻을 이루는 것.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을 통해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음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 나누고 싶은 건요,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동행하는 사람끼리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더 어떻게 질까요? 더 친해집니다. 속마음을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잠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요? 그분과 또 동행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 또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산책하면서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 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깜깜하게 막힌 것 같은데 동행하신 하나님이 그 깜깜하게 막힌 길을 열어가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이 막혔고 부딪히고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문제가 하나씩 변화되어지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죠. 더 가까워지는 거죠. 더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동행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라는 것. 죄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런데 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누구와 더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매일 동행하며 산책하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죄를 일부러 미워하거나 죄를 일부러 멀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죄와 내 자아와 내 욕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주님의 친밀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그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님과 얼마나 더 친밀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권 안에서 머물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함으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주님과 가까울수록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주님과 더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그 고백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요, 삶에서 우리 삶에 에녹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로 원합니다. 동행함의 이 기적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그 주님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져 주님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고 그 안에 주님과 더 긴밀한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것. 그때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의 그 가사가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